세 변의 길이가 13·8·7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자, 그럼 이렇게 넓이 구하는 식이 나오면, 넓이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단순하게 헤론의 공식에 넣어서 빨리 답을 찍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더하면 28입니다. 그렇죠? ABC 더하면 28. 그럼 28을 2로 나누니까 S는 14가 돼서 루트 14. 14 빼기 13, 14 빼기 8, 14 빼기 7.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 곱하면은 14가 나오죠. 3 곱하기 14. 그래서 14 루트 3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은 정말 빨리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헤론의 공식입니다. 헤론. 자, S라는 거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세 변의 길이의 합이겠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합. 루트 S-A, S-B, S-C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식을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고, 세 변의 길이 나왔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서수형 나올 수도 있죠. 서수형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가장 긴 변을 밑에 그리죠. 이렇게 13. 그리고 뭐 7, 8. 7, 8.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을 하는 게 좋아요. 왜 좋냐면은 13이 크기 때문에. 이쪽을 하게 되면은 13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49를 하게 되면 숫자가 좀 커져버리죠. 그러니까 좀 숫자가 크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가장 긴 변을 마주보고 있는 이 대각을 이용해서 여기를 A라고 놓고 푸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A는 278, 77에 49, 88에 64, 빼기 13, 13, 169. 그게 더하니까 113이죠. 113. 56이 돼요. 마이너스 56. 그래서 2 곱하기 56분의 마이너스 56.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딱 나오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는 코사인이 120도, 120도일 때이고, 각도가 120도라는 거죠. 다시 삼각형 넓이 S는 2분의 1, 7, 8, 사인 120도, 사인 120은 사인 60이랑 같죠? 2분의 루트 3. 약분이 되니까 14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나오죠? 깔끔하게 나오는 편인데, 제가 이거를 가장 긴 변을 보고 마주보는 대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쪽 각을 하게잖아요? 이쪽 각을 하게 되면은 루트가 진짜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이죠. 가장 긴 변을 보고 가장 긴 변을 항상 밑에 그리고 그거랑 마주보고 있는 대각을 잡는 것이 계산이 좀 깔끔하다. 그 서수형 나올 때는 이렇게 풀고 아니면은 객관식이면은 헤론의 공식으로 훨씬 빠르고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런 걸 알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으니까 쭉 알아두시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평소에 객관식을 이렇게 풀고 주관식을 저렇게 푼다. 둘다 연습을 꾸준히 해놓으셔야 이제 고득점 얻을 수 있을 겁니다.